혼자여서 힘들었던 적이 이지한마담님 있어요? 그냥 마냥 편하기만?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결혼 기간에도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썼어요. 왜냐면은 뭐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전혀 그러면. 네네. 그래서 그냥 뭐 따로따로 썼었기 때문에. 네, 그런 거는 뭐 그냥 힘들긴 했었지만 그렇게 막 크게 저한테 막 이것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뭐 막 이런 거는 없었고요. 약간 결혼하고 나서부터 초반에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남자들 막 결혼하면은 막 친구들이 야, 너 초반에 뭐 기선제압을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받고 왔는지 갑자기 원래도 이제 좀 잔소리가 있었는데 막 기선제압을 하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. 진짜 그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선제압하려고 그 확 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진짜 우스워 보였고 저는 오히려 결혼 그 생활 동안 막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자유로워졌고요. 친구들이랑 솔직히 처음 한 1년 동안은 되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막 이야기 들리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 고민들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한 1년 동안 계속 그냥 막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그런 시간으로 되게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집에서 너무 엄하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이제 혼자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. 아무도 그냥 터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. 통금도 없고. 너무 통금도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막 해서. 힘든 게 없어 보이시네요. 지금 얘기했다 보니까. 지금 얘기하는데 입이 막 걸려있었어. 저는 얘기할 때 제일 좋았어.